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4월 20일 오늘 파도가 좀 좋았습니다. 눈물 파도가 생기기 시작해서 한 1시간 정도 아마 파도가 아주 좋게 들어왔는데 그 파도에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온몸을 사용해서 서프보드를 회전시키는 단순히 서프보드를 타는 게 아니라 물론 SUP 서핑을 했는데 몸을 사용해서 보드를 회전시킨다. 이게 어떤 거냐면 모멘텀이 이제 서핑을 딱 했을 때 내려오면서 이 파도 라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전력을 상당히 크게 줘야 되는데 이 크게 주기 위해서는 일종의 힘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내가 시선만 돌린다고 해서 물론 시선 돌려도 사이드 러닝은 할수 있습니다. 사이드 러닝 하는 거 말고 빠르게 터닝을 해서 이 파도의 탑과 버텀이 있다 그러면 이 중간, 미들 중간 부분, 이 중간 부분보다도 더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치고 보드를 실어주려면 실어주고 거기에서 어떤 흐름을 찾아서 업앤다운을 하거나 버닝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구현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상당한 회전력을 줘야 되는데 이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풀 바디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몸 전체를 여기 있는 이몸 전체를 사용을 한다. 몸 전체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몸의 어떤 회전, 몸이 회전한다라는 거는 그냥 시선만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주기 위한 터닝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팽이가 있으면 팽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처음에 팽이가 빠르게 돌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다가 어느 정도 회전력이 생기면은 이제 중심에 딱 일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빠른 회전을 위해서는 몸 자체가 바로 일자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몸 자체로 회전을 주기 위한 어떤 원심력, 원의 어떤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몸이 자세가 상당히 회전을 위해서 움직일 정도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몸의 온 몸을 사용해서 서포트를 효과적으로 회전시키는 간격을 가이드. 오늘 경험한 건데 이 경험한 거를 어떻게 챗GPT에서는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0%로 해놓고 일단은 보드 위에서 올바르게 위치하기, 바로 위치. 짧은 보드의 경우 빠른 꼬리패드, 게임패드나 그 근처에 있어야 하고 긴 보드의 경우 핀 부분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빠른 보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야 하지만 시도하는 턴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터닝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발이 뒤쪽에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몸의 모멘텀, 큰 동작을 이용해서 터닝을 지금 하고는 있다. 몸 자세, 무릎을 살짝 굽혀 자세를 낮추고 무게중심을 낮게 유지하며 무게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뒷발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제어력을 높인다. 물론 이런 낮은 자세도 괜찮은데 한편으로는 온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몸의 어떤 힘, 회전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롱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더 과감한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은 몸을 좀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원심력을 갖는 몸의 자세를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느낌상 진짜로 그 몸에 어떤 완전한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움직일 수 있다. 어깨와 엉덩이 활용하기. 어깨부터 시작. 서핑 턴은 상체부터 시작합니다. 턴을 시작하려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깨를 회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좌회전을 하고 싶다면 정상발 위치 서퍼 기준 왼쪽 어깨를 파도의 얼굴 쪽으로 돌립니다. 엉덩이도 함께 회전. 어깨가 회전하면 자연스럽게 엉덩이도 따라갑니다. 이 동작은 코어 근육을 사용하게 하여 몸 전체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체중 이동. 프론트 사이드 턴, 포 사이드 턴. 파도의 얼굴 쪽으로 회전하려면 프론트 사이드 어깨와 엉덩이를 회전시키면서 살짝 앞으로 기울여 발가락에 압력을 가합니다. 뒷발로 레일에 압력을 가해 보드를 유도합니다. 백사이드 턴, 힐사이드 턴. 파도의 얼굴에서 멀어지려면 백사이드 뒤로 기울여 발꿈치에 체중을 실습니다. 어깨와 엉덩이를 회전시키고 발 뒤꿈치에 압력을 가해 보드를 돌립니다. 다리를 사용하여 제어하기. 뒷발로 회전 쭉 잡기. 뒷발은 서프보드를 회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뒷발에 압력을 가해 보드의 꼬리를 조정하여 더 날카롭거나 강한 턴을 할수 있습니다. 앞발로 완전성 유지. 앞발은 제어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턴을 할때 일부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보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속도나 제어를 잃지 않도록 합니다. 가고 싶은 방향 바라보기. 시선은 항상 가고 싶은 방향에 맞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움직임을 따르게 됩니다. 파도나 라인 아래를 바라보면 몸이 보드를 그 방향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레일에서 레일로 전환 연습하기. 체중을 한쪽 레일에서 다른 레일로 이동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도를 더 부드럽게 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카빙에서 발가락 쪽 레일에서 뒤꿈치 쪽 레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유연성 유지. 부드러운 턴의 핵심은 유연하고 조화로운 동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고 어깨, 엉덩이, 다리, 눈이 조화를 이루며 턴을 매끄럽게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속도 조절. 체중을 앞뒤로 이동시켜 속도를 조절합니다. 더 날카로운 턴을 위해서는 뒷발에 더 많은 체중을 실어 약간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면 턴하면서 앞발에 체중을 실어줍니다. 흔히 하는 실수 피하기. 온몸을 사용하지 않음. 머리나 팔만 돌리고 코어와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턴이 효과적이지 않고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곧게 서 있음. 무게중심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균형과 제어에 중요합니다. 너무 똑바로 서 있으면 보드를 효과적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를 바라보세요. 항상 고개를 들고 가고 싶은 방향을 바라보세요. 아래를 바라보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연습하면 온몸을 사용해 부드럽게 서포트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익혀 더 많은 제어력과 유연성을 갖추고 파도를 탈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봤는데, 오늘 서핑하면서 그 느꼈던 것을 일단 간단하게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몸을 최대한 이용한다. 핵심. 공중에 떨어듯이 올린다. 파도가 좋을 때.